토머스는 시간을 보내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소파에 엎드린 채 가만히 시간이 흘러가도록 두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책을 읽으며 정신수양을 했을 때 토머스는 잠을 자고 휴식을 취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걱정했을 때 토머스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꿈을 늘어지게 꾸었다. 토머스와 같은 입장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을 법한 일중 토머스도 한 유일한 일은 자신을 덮친 불행의 결과가 다 지나가고 나면 즉시 생활 방식을 바꾸고 발전시키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토머스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 게으름이라는 잔잔한 시내를 따라 천천히 흘러왔고, 때로 금연이라는 잔물결이 잔잔한 수면에 일시적으로 파란을 일으켰음을 기억했다. 토머스는 자기 혁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독자들이 상상하듯 진취적이고 노력하는 새로운 생활을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일을 할때 언제나 그렇게 할수 있다면 다시는 적극적이거나 부지런해지지 말자고 결심했다. 토머스의 생각이 어슬렁거리며 다시는 부지런해지지 말자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것이 확실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고 할수 있는 이유는 그가 토머스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토머스는 꽤 마음 편하게 중간중간 필요한 휴식을 잔뜩 취해가며 대개는 잔잔했던 과거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곱씹어 보았다.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의 인내심과 평정심을 시험에 들게 했던 모든 대형 참사는 다른 이들이 보여준 활기와 근면이라는 유해한 본보기를 스스로 따라했다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언급한 시련이란 총세번 일어났고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인기 없고 구타당하는 소년이 된 일. 둘째, 심각한 병에 걸렸던 일. 셋째, 엄청나게 지루한 사람을 알게 된 일.